가자. 불이 안쪽으로 빨리, 쭉쭉 빨리, 빨려 들어가는 게 빨려 들어. 보입니다. 와, 물 끓어. 물 끓어? 물 완전 끓어. 야, 어디? 안녕하세요, 손님농원입니다. 저 아침에 이제새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봤는데요. 콩나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꼭 요즘에는 그런 이제 얘기 하고 좀 있네. 어려워요.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요. 애엄마한테 의도 맞았어요. 나가서 돈이 돼도 벌어오라고. 자, 그래서 난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팔아야 되겠어. 아, 날은 추워지고 먹을 거 식량은 떨어지고 뭐 콩나물로 매달리고 있고 해갖고요. 집사람 또 성화에 난로를 만듭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초대형 가스난로. 자, 초대형 화목난로인데요. 자, 그때랑 약간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면 만들 때마다 변화가 있어야지 맨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또이 난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야, 이번에는 약간 업그레이드 한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10가지 해야지. 이 통은요, 참고로 거의 6T 때문에 6T 엄청나게 두껍고요. 자, 이 통을 갖다가 포개야 됩니다. 포개. 자, 여기 하나 포개트니까 여기도 붙고, 자, 이렇게 삥 불러서 자를 테두리를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더 두꺼워 보여. 두께만 거의 약 6T입니다, 6T. 자, 한번 만들면 평생 아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 여쭈. 맞아. 됐어? 됐어, 됐어. 자, 화목투 입고 가요.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박힙니다. 박히면은 불이 이렇게 와서 저 열기지열반 동그란 걸 갖다가요, 여기다가 딱 덮을 거예요. 덮을 건데, 여기를 째줘야 됩니다. 자, 째주는 기준은 딱 봤을 때뭐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요. 너무 넓으면 열이 너무 빠져나가서 안 되고, 너무 좁으면 연기가 안 빠져나가서 안 되잖아요. 자, 봤을 때는 한 150mm 연통 정도가, 150mm 연통, 그 사이즈 정도만 되면은 됩니다.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430. 그러면 이게 이게 150ml 연통 크기 된다고? 안 돼? 이만큼 할까? 안될것 같은데? 자, 이 정도만 해놓으면 150ml 연통이 충분히 됩니다. 자, 이 지열판을 갖다 저기다 붙이고 여기로다가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틈. 바로 구웠어? 오호! 자잘하게 했잖아. 오호! 거기서 오여 보여주지도 않고. 오! 자, 이렇게 열기절판 두 개를 잘랐습니다. 사티야? 보면은, 사티. 오우, 야, 사티도 되게 두꺼워. 얘 6티어. 엄청 두꺼워. 그러게.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여기에다가 열기 지열판을 만들 겁니다. 열기 지열, 아, 저기. 2차 공기 열 박스. 5, 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 4, 20. 둘, 넷. 25, 26, 27, 28, 29.
그래, 딱 30개 뚫자. 에이. 질서가 없네. 자, 30개. 여기는? 어? 왜 안 뚫어, 여기는? 여기는? 뭐? 여기는 안 뚫어주냐고, 사이사이. 됐어, 됐어. 몰라? 뭐, 한쪽은 뚫고 있어. 길이가 35cm. 35cm. 20도. 얘가 이거 위치가 바뀌었어요. 저기서 불을 때면 이게 이렇게 오면은 이게 공기출입구가 이쪽에 박혀야 되는데 잘못 박았어요. 뭐. 자르면 되지 뭐. 나 이럴 때는 진짜 하기 싫어져. 뭐가 아. 하기 싫어. 그냥 자르고 메꾸고 저쪽에다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에이 짜증나 진짜. 여기 뒤에 군형도 맞고 공기 트위크를 앞으로 옮겼습니다. 아이씨. 자, 지금 이제 연소실을 이제 고온 연소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요 일반 벽돌이 아니고 고온에도 버틸 수 있는 내화 벽돌입니다. 내화 벽돌인데 식을 때도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자, 이번에는 야 완전 고열 연소에 열기가 빨리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두 배가 굵은 벽돌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막아야지, 그만. 이거. 자, 여기는 재를 뺐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아 버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재를 편하게 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가고요. 어, 좋아, 좋아. 아, 전부 다 보여주겠다. 좀 된 것 같아. 괜찮아. 자기야, 20kg 거의 다 들어갔어. 아. 한 포 다 들어갔어. 저 찌끔 남았어, 쬐끔. 야, 오, 엄청 들어갔어. 자,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연소실을 다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열기 치열판 및 제2차 공기 열 박스를 갖다 집어 넣을 건데요. 이래서 카메라 흔들리네. 아이까. 자, 아유. 고생했어요, 뭐. 뭘? 사용하냐고. 이제 반쪽은 다 됐으니까요. 얘를 뒤집어서 열기 지열판을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쟤 잘 들어간다? 기가 막히게 잘랐다. 용접해 그냥. 와. 뭐? 반토막 난 걸 이제 다 떼었으니까요. 이제 화목 투입구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목도 있고 나무가 들어가야 되겠죠. 돌지도 마세요. 자, 지금요 이제 여기는 화목 투입구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뚫어 놓았고요. 자, 여기 연소실을 보면은요 아주 네오 벽돌하고 캐스터블 네일 페인트가요 같이 만들었는데 아주 넓적하고 아주 이쁘장 그죠 뭐 깔끔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와봐. 자,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게 화목 투입구인데 안을 미리 절단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재포내는 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아마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반을 잘랐고요. 가동을 해줍니다. 살짝 굵게. 놓고 이게 평철입니다. 평철. 휘어져? 휘어지지. 오. 자, 요거를요 대충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최대한 꺼내야 되겠네. 최대한 빼이지. 아우, 자, 됐어. 자, 이렇게 이제 얘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뜨거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화목 투입구가
이렇게 되면은요, 아, 구독자님들이 하도 그냥 쟤를 어떻게 보내냐, 쟤를 어떻게 보내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거꾸로 나누는요, 세바지를 만들거나, 고구마통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오븐을 만들거나 해가지고요, 쓸데없는 막 빈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꾸로 난로에 효율이 좋게 하려면은 쓸데없는 바람이 주변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바지를 원래는 안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아, 하도 제쳐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거를 화목직구를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보, 재보내는 거 해결됐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가 조립해서 하면 됩니다. 조립. 이렇게. 어우, 좀 그런 걸로 되네. 빡쳐야 되는데. 아, 철로점에서 이렇게 쪼이는 것 같다가 해야 되겠어. 자, 그리고 나무를 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떼시고, 쟤를 퍼낼 때는 얘를 빼고, 쟤를 퍼내시고. 자. 오, 예. 자, 여기요. 여기 이쁘게 고구마 통 늘 구멍 뚫었으니까요. 얘를 넣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고구마 통 만드는 거는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찍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구멍이 뚫어 있죠. 여기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밑에 쪽으로 합니다. 자, 밑에 쪽으로 하면 여기에다 통삼겹살을 해거나 고구마를 구울 때 기름이 떨어지거나 물이 떨어질 때요, 여기 밑에 구멍으로 바닥으로 똑똑똑똑 떨어지라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자, 얘만 뚫은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가는 쪽에 약간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야 기름하고 물 같은 게 이제 밑으로 쭉쭉 떨어집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요, 자, 요거 똑같은 거 만드는 거 전에 가보시면 있고요. 자, 요거를 고구마 통을 넣을 때도 밑에 쪽에 뚫린 게 밑으로 가게 싹 집어 넣고요. 또 하나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고구마 통이 딱 수평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름이 수평이거나 약간 이렇게 들려 있으면은 기름이 이렇게 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아래쪽으로 속 안쪽으로 조금 내려가게 경사를 줍니다. 자기야, 이렇게, 어? 네. 아이볼트 하나만 이렇게 딱 해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 원래? 왕관이요? 왕관이냐? 왕관 같아. 자기야, 나 그때 머리? 잔머리 좋지? 야, 기가 막히다. 자, 어휴, 여기다가 이제 용접만 해서. 야, 멋있어. 용접하고 뚜껑만으로 끝이네. 어우, 맛있어. 자,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화목도 있고 문짝이고요. 자, 볼트랑 다이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기존 영상에 많이 만드는 걸 보여줬으니까 안 찍었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2차 공기 투입구입니다. 2차 공기 투입구. 자, 여기 평철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채웠습니다. 볼트를 하나 받고 너트를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대 딱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아. 가볼까? 안 움직이나? 못 써봤어. 된 것 같아.
됐지? 여기 아이볼트. 그리고 짤로. 그래서 틈이 되게 넓은데 이렇게 여기 진짜 잘했다. 어 이쁘겠어. 아 야 진짜 조금만 더 연습해갖고 용접사로다가 뛰어야 되겠다. 오 기가 막혀. 45도 엘보입니다. 45도 엘보 딱. 오 기가 막혀. 죽었습니다. 맞아. 저쪽도 칠하지 그랬어. 얘는 나도 이제.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브레나루가 자랐어요. 얼굴 볼래요? 왜? 취해. 머리 가까이 들이대. 아우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어제부터 해가지고요 오늘까지 거의 3일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저께부터 했는데 3일 작업이냐? 어저께 밤 10시까지 오늘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아 힘들어 죽다. 왜 3시에 나와서 해? 자 일단 사설은 지워치우고요. 아유, 일단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날로 근데 진짜 되게 이번에는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야 여기는 화석도 있고. 아, 주댕이가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 괜찮아. 허! 허! 자 이렇게 화목도 있고가 있고요. 자 여기는 고구마, 감자, 통삼겹살 뭐 다 가능하고요. 오븐. 자 그리고 여기는 2차 공기 뒤입구. 2차 공기를 들어가게 했다가 막았다가. 자 여기서 2차 공기가 쏙 들어가서 이로 해서 이열 박스를 통해서 밑으로 촤악 뿌려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소실이 고 내화벽도 두꺼운 거 썼고 또 이제 고열 연소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살짝 이렇게 열어주고 얘를 조금만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1차 연소에서 타지 않고 가스가 올라가면요 연기 2차 공기가 뜨겁게 2차 공기를 뿌려주면은 그 또 가스를 또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뭔 소리가. 빨리 태워보자. 야, 이거 어떻게 멋있지? 옮기지? 이거 어떻게 옮겨? 이거, 이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지고. 트랙터 갖고 와.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냄비인데 곰냄비라고 해야 되나? 곰솥이라. 야 큰 냄비입니다. 자 여기서 삼겹살은 구워먹기가 그러니까 그냥 냄비 기원자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요거요 이거 미끄러 떨어지지 말라고 다른 건데요. 아 머리 잘 썼죠. 자 그리고 여기는 45도 엘보입니다. 45도 엘보.
45도 엘보를 가지고 자 꼈고요. 아 손이 미끄러워서 자 한번 아 뭔새 나는데. 이야 여보 여기서 한번 비춰줘봐. 모양새 나와? 야 기가 막히다. 아이고. 자 참고로요 이 통은요 드럼통이 드럼통이 80이다 그러면 얘는 100? 아닌데 아우 사우지 제반데. 암튼요 드럼통보다 크고요. 야 냄비 하나 올려놓으니까 거의 제 키랑 맞먹습니다. 커. 야, 무게는 거의 약 한 180kg가 나가고요. 영상에서 좀 작게 보이지. 자 일단 2차 공기를 닫아버리고 자 열이 받아야 이제 효과가 더 좋으니까 닫아버리고 일단 연소실을 열고 자 저 피스 나중에 제거해야 되겠네. 어디 보자. 야 여기서부터 뭐 아니야. 자 여기다 어? 벌써? 좀 더 태워야지. 자 요거는요 참고로 이 재를 퍼내기 되게 쉽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 양쪽으로다가 피스만 빼면 피스를 빼야 되는데 여기 갈라진 데 있잖아요. 갈라진 데가 이렇게 연토 화목도 있고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가지로다가 퍼내시면 됩니다. 바가지로 연기 나오는 거지? 야 일단 자기 천천히 나온다. 역화가 안 되잖아. 역화가 붙이면요 야 여기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야 기가 막히다. 야 누가 땡기는 것 같아 자기야. 그지? 야 불을 누가 잡아 땡기는 것처럼 쑥쑥 들어갑니다. 와. 자 지금 현재 난로가 열이 이제 거의 한 70-80% 후끈후끈 달아올랐고요. 자 지금 여기 나무가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자 2차 공기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온도를 한번 재보면 여기 앞에 연기가 나는 거는 레이어 페인트를 바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페인트가 마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보면 340도 299도 330도 300도 자 그리고 여기 고구마도 이제 아유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 가기 시작하고요. 온도를 보면은 뭐야? 여기도 259도 259? 응, 오, 250도 있겠네. 응. 자 금방 익을 것 같고요. 자 2차 공기를 좀 열어주면은 이제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물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불이 연기도 별로 안 나네. 연기도 별로 안 나네. 자 2차 연소를 해 갖고요 연기도 거의 이제 나지 않고요. 자 원래 난로는 연기가 뭐 거의 안 난다 그러거든요. 진짜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안 나는 게 어딨어. 안 나는 게 어딨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기는 찌끔찌끔씩 나오게 돼 있고요. 자 2차 공기로 태워서 이제 최대한 가스가 연기가 덜 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나무가 잘 타는지 역화가 연기가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자 보시면 여기다가 놓고 불을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연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이만큼. 자 흔들리는 거야. 이거 신문지 왜 흔들리는 건지 알아? 바람이 빨려 들어가니까 흔들리는 거요. 자 이렇게 그냥 가까이에서 태운데도요 연기가 나오지 않고 불이 안쪽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아 물 끓어. 물 끓어? 물 완전 끓어. 야 어디? 불이 불 끈다. 오 라면은 또 라면? 아 내 키가 조금만 갖고 라면을 못 끓이겠네. 아이고 어렵네. 자 이렇게 지전자 올려야지 뭐. 자기가 멋있지. 멋진 난로를요 만들어 보았고요. 아. 자 저희 집사람이 돈독이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아, 나 돈독이 올렸다고. 야 근데 자꾸. 이거 어떻게 하냐? 뭘? 이거 어떻게 해?
어디다 팔어? 어디다 팔긴 뭘 팔어. 가만히 있으면 살 사람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살 사람 와. 그럴까? 안 오면 뭐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 야, 여보. 3시에 일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날로 만들었더니. 자. 잘 될 것 같아. 가서 자. 엘비스 너무 같아. 열심히 일해갖고 엘비스 브레슬린가 뭔가 그 그래, 누구요? 그랬나라고 그랬나로 엘비스. 자, 이만 아유. 이만 마칠 거예요. 맞아, 바르지 그랬어. 저 그만할래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애 엄마 얼굴이 힘들어 보여. 얼마나 힘들으면요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외간 여자로 보여요. 외간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만 마쳐요. 남자들이 그렇지 뭐. 야.